바로 며칠 전에 CBS 기독교 방송국의 교계 뉴스에서 아주 희한한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연구소라는 이름의 연구소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연구소. 올 2월 달에 개소를 했다고 합니다. 천안에 있는 여러분이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대학교의 신학과가 그 중심이 되고 그 학교 총장님이 이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개소식 2월 달에 있었던 그 사진에 얼굴만 지웠습니다. 이 연구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영이신 하나님을 학문으로는 알 수 없고 학문이나 교리가 구원을 줄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연구소의 주장과 취지를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그 학교 내에 연구소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서 포온 내용입니다. 신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개척하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전통과 역사가 있는 신학교, 신학을 더 많이 배우고도 개척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의 원인이 신학 교육의 잘못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연구소입니다. 이 주장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주장의 바탕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신학은 오로지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교회 성장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성경과 진리를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적용해버리면 너무너무 위험해집니다. 자의적이고 상황적인 해석의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신학은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소중하고 목회도 생명을 바쳐 해야 할 만큼 소중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소중하고 귀해도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론일 뿐입니다. 목회도 방법론이고 교회도 방법론입니다. 교회 성장이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학이 충실한 학문의 역할을 해내야 본질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질에 집중하고 본질에 집중하여 탐구해야 합니다. 신학이 왜곡되거나 신학이 얄팍해지면 교회에도 얄팍해집니다. 판사, 검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법 기술만 익히면 동네 양아치보다 못한 깡패나 다름없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모습을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본질을 외면하고 목회 기술만 익히게 되면 동네 약장수나 다름없습니다. 혹은 피라미드 장사꾼 같은 사기꾼이 되고 맙니다. 신학이 튼튼해야 목회가 또 교회가 바로 섭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의 근원은 신학의 빈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은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신학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바라보게 하는 안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신학은 성경이라고 하는 풍부한 토양에서 영양소를 올바로 흡수하게 하는 뿌리 역할을 합니다. 신학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삶의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런 본질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고 또 그래야 합니다. 신학이 단순히 목회에 봉사하고 교회 성장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라는 것은 형식, 예식 또는 교회의 외적인 성장 등등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교회 성장시키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요 결과이지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왜곡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복음이 핵심입니다. 말의 지혜로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설교를 짧게 하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복음이 무엇이냐 그 내용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복음 이야기만 죽을 때까지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코끼리 왼쪽 다리를 만지고 한 번은 오른쪽 다리를 만지면서 복음의 부분 부분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설교하고 목회합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 즉 믿음과 천국입니다. 저는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떤 질문에 답이 길어진다는 것은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알수록 명확하게 짧게 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는 게 믿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신뢰한다는 겁니다. 의지하는 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어 전파하라고 하신 본질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고 천국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갚으십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웬만하면 얘들아 고생했다. 겁나지. 겁나도 조금만 참아라.
그러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세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에 참여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평강을 누립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누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혀도 이 평강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복음의 첫째 기둥은 믿음에서 오는 평강입니다. 복음의 두 번째 기둥은 천국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또 가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습니다. 너희 안이 어디입니까? Within you. In your midst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에 화목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주신 천국은 평강이지만 우리의 삶이 참으로 천국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삶을 누리려면 화목해야 합니다. 천국은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관계가 곧 천국입니다. 관계가 화목해야 됩니다. 내가 화목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저 인간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화목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됐습니다. 새 것이 된 새 피조물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강,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사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첫째가 화목입니다. 전도하다가 싸우고 선교 가서 싸우면 안 가는 일만 못합니다. 화목입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의 직분은 화목하게 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전도사님들 화목하라고 보낸 겁니다. 일 열심히 하다가 싸우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1년에 못해도 100번씩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제발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문제입니다. 자기 열심을 내니까 화목이 깨집니다. 화목이 깨지니까 평강이 깨집니다. 저는 이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평강과 화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예수를 믿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 즉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물론 복음에는 천국 복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에는 구속 복음도 있고 십자가 복음도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이 세 단계로 구분하여 나누는 것이 이해하기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천국 복음은 믿음과 화목이요, 평강과 화목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속 복음입니다. 지금 나에게 임한 천국이 있어야 영원한 천국도 있는 것이지, 지금은 지옥처럼 살다가 언젠가 천국에 들어가겠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천국이 임해야 죽음도 관계없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됩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화목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화목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는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사십시오. 이것이 사명 중에 제일 가는 사명입니다. 교회가 화목하면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열심을 내려놓고 먼저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먼저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의 평강을 누리고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구속 복음만 이야기하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자꾸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 냄새, 힌두교 냄새가 불풀 나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만 자꾸 십자가 복음만 자꾸 강조하고 천국이 없으니까 주의 뭐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하는데 고달프고 괴롭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괴로워 보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천국 복음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천국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엉뚱한 데 힘을 쏟고 엉뚱한 열심을 냅니다. 로마서 10장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잘못됐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올바른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열심으로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진리를, 이 본질을 모르니까 자꾸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입니다. 영적인 생각입니다. 잘못된 지식은 자신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것을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의 방법과 육신의 방법. 영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고 자꾸 육신의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꾸 자기 의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제발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그게 문제입니다.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요, 아담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이 열매를 먹고 하나님 판단과 관계없이 내가 선악 간에 판단하리라, 그게 자기 의였습니다. 그게 잘못된 지식입니다.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은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영으로 살면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됩니다. 자기 의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한국 교회의 회복은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천국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에는 천국 복음도 있고 구속 복음도 있고 십자가 복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구속 복음만 너무 강조하고 사명과 열심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천국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서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웁니다. 누구 하나가 잘못되면 싸움이 금방 끝나는데 다 정의롭고 다 옳으면 싸움이 끝이 나질 않습니다. 진짜 신앙으로 싸우는 사람들 목숨 걸고 머리 터지게 싸웁니다.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천국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행복하십시오. 사역을 행복하게 하십시오. 화목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열심히 하려고 자기 의가 드러나는 순간 망합니다. 평강하고 화목하십시오. 그게 안 되면 다른 건 다 소용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내신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예식이니 물론 예식도 중요합니다. 예식을 잘하면 오늘도 여러분이 저는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아 물론 찬양대 찬송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찬양대 찬송도 좋았지만 여러분 회중 찬송을 함께 부르는 것이 이렇게 감격적인 느낌을 준다는 것을 제가 이 채플에서 새롭게 느끼고 정말 감격했습니다. 형식 중요합니다. 부흥도 중요합니다. 교회 성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니 교회 성장이니 그런데 너무 힘 빼지 마시고 먼저 천국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도 교회도 다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주신 말씀을 마칩니다. 신학이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신학이 올바른 복음을 알게 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복음이 교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복음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 임마누엘의 사역, 임마누엘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